하나님 다시 한번 저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쏟아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13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12장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여기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여있는 무리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2절에는 또 제자들에게. 자,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조금씩 다르죠.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내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 바랍니다. 그냥 많이 모였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게 아니고 정말 따로 불러놓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내가 너 책임질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책임지냐 그랬죠. 예? 야, 까마귀 뭐 들풀 비유 쭉 들면서 다 책임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왜 난 책임 안 지냐고. 당신은 제자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다 책임지겠다. 이거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지 무리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 나는 왜 하나님 책임 안 지시나. 당신은 무리야. 당신은 무리인데 왜 제자 행세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거듭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리로 살면 안 돼요. 거듭나서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를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오해를 해.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오해해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누가 언제 자기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책임진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제자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요.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죽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스스로 죽겠다고 한 거예요. 그 화살이 당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 화살이잖아요. 당겨지면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약속을 하시면서 자기를 저주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나 죽겠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이 말씀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죽으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완벽하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아, 책임이 안 지신다 그러면 아, 나는 제자가 아니었구나. 그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난 제자가 아닌데 내가 이때 제자 행세를 했구나. 아, 그렇게 빨리 캐치를 해야지. 뭐 소리 지르고 나는 왜 책임을 안 지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하냐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정, 이 결심,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뒤에도 안 되고 2년 뒤에도 안 되고 네? 3년 뒤에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붙들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먹어야 돼요. 다 먹고 이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그런 결정과 확신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해도 안 돼. 난 그동안 수도 없이 해봤지만 안 돼. 여러분 그런 패배적인 마음 다 걷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목숨이 떨어져 나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나도 경험해보리라. 이 사도들이 살았던 제자들이 살았던 삶을 나도 살리라.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얘기하다가도 또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다 똑같이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똑같이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 더 사랑하세요 솔직히. 아멘.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골방으로 따로 불러서 골방에 탁 있으면 따로 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 12장에 쭉 보면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육적인 얘기 하시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만 하세요. 제자들에게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 쭉 나누고 계셨어요. 뭐 엄청난 얘기 하시잖아요.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어떤 장소에 끌려갔을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뭐 이런 엄청난 얘기 지금 하고 계신데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뜸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들 제자들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툭 튀어나와서 돈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막 뭐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실을 받지 못한다. 막 이러면서 주님이 그 얘기를 툭 나가서 돈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뭐 영적인 얘기, 뭐 성령이 뭐 어떻고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나는 그거 관심 없고 지금 이 사람한테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부모님이 유산을 지금 물려준 것 같죠. 본문에 보니까 유산을 물려줬는데 형이 안 주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예수님이 설교하신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긴 왔는데 여기 모이긴 왔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 예수님이고 뭐가 없어요. 온통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성전에 지금 아주 빽빽하게 왔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쫙 모였는데 교육자들에게 막 영적인 얘기 좀 하고 있는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 형이 돈을 유산을 안 물려줍니다. 유산을 안 나눕니다. 도대체 형한테 좀 얘기해서 유산 좀 나눠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배하고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교육자 회의를 하고 하고 있는데 툭 튀어나가지고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돈이었어요. 머릿속에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 그 유산을 어떻게 할까? 형에게 잘 얘기해서 예수님 그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뭘 알긴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아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 말에 권세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얘기하면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눠주겠구나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온통 이 사람 머릿속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유산, 어떻게든 형으로부터 유산을 그 나눠서 받아야 돼.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반드시 들어줄 거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욕심을 한번 채워보려고. 제 형이 있는데 유산을 나누도록 얘기해 주세요. 이 사람의 요점은 그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듣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어떻게 채울까?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아,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말씀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적이 있죠. 여러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뭐 이러고 참 어디 뭐 막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뭐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그게 아니죠.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냥 이렇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또 비유를 통해서 돈에 대해서 쭉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사실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한 겁니다.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이없는 질문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면서, 야, 너는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교역자 회의 중인데 어디 건방지게 여기 끼어서, 야, 어디 그런 질문을 하냐, 수준 낮게.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셨어요. 이 사람에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사람처럼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이 질문을 던진 이 사람 되게 무식해 보이죠. 한심해 보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차라리 주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자기 생각이 그걸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영적인 얘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유산, 오직 유산인데, 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게 어떻게 들어와요? 이게 인생의 최대 지금 관건인데 다른 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자기의 문제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분이면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굉장히 어리석고 이 사람 무식하고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척하고 살잖아요. 아닌 척. 전혀 문제가 없는 척하고 있잖아요. 들춰보면요, 야, 인간도 이런 인간이 없을 정도인데. 아닌 척하고 살잖아요. 경건한 척하고, 뭐 괜찮은 척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긴 지금 속이 썩어가지고 지금
병들어 있는데 차라리 이 사람은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 말을 안 해. 내가 이렇다 말을 안 해. 그리고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생각해 주느라고 하나님 마음 아프실까 봐 그래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참 누가 누구 생각해 주니? 하나님 마음 아프실까 봐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이거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이 죄를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병든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고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으면 의원이 필요 없죠. 의사가 필요가 없죠. 병들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운동선수한테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들었을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무식하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뭐 대단한 말씀 전하면 뭐예요? 나는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솔직하게 오셔서 그 기도하세요. 아, 난 이렇다고. 나 오늘 분명히 난 목사님 얘기해봐야 난 들리지도 않는다고. 예배 시간에 그러지 말고 예배 전에 그러라고. 여러분 이 사람 정말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예수님 형한테 좀 얘기 좀 해서 유사 좀 나 좀 나눠 달라고 해도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말로 그 얘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유산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 말이 어떻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이 사람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가르쳐요. 왜요? 너희들도 똑같아. 이 사람도 너희들 무식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게 이 돈에 대한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냐? 너희 전체 문제잖아 하고 예수님이 전체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상할까 봐 숨기지 마시고 그런 거 없어요. 조금은 상하시겠지.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걸 얘기하면 주님이 처방을 내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너를 고쳐야 될지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두드리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 안 하세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지 않으세요. 얼마나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니까 손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손 들었겠죠.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나는 그런 영적인 얘기 하나도 안 들려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 형한테 유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해주세요. 아직 혼자 지금 독자지 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무엇으로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지금 말한 겁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머릿속에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을 잘 듣는 척 그렇게 있다가,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도 전국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고 딱 그냥 점잖게 앉아서 예배드리게 점잖게 밖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뭐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오겠죠. 점잖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죄를 끌어안고 해결받지도 못하고 그러고 또 오겠죠. 그러다 지옥 가겠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무리중에 이 한 사람처럼 솔직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리 중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무리 전체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는 지금 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이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 문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으면, 이 성경 기록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 13절,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표준 신약전서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네요. 온갖 탐욕을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사람이 가진 것이 많더라도 그의 생명이 자기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할 것이다. 삼가 그랬죠. 주의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자, 주의하라는 건 뭡니까? 예민하게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예민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냥 무덤덤하게 무디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정말 예민하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긴장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주의하고 주목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분명히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지금 유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삼가 조심해라 하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주고 계십니다. 어떤 탐심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키라고요. 어떤 탐욕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키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에 주목하고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주의하라. 이것을 예민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탐욕과 탐심이 여러분의 생명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시편 10장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심,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대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심각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자 똑같이 보고 있어요. 도적이나 도둑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똑같이 보고 있어요. 술 취하는 자나 똑같이 보고 있어요.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은 자들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똑같이 보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나 탐욕을 부리는 거나 술 취하는 거나 모욕하는 거나 속여서 빼앗는 거나 사기치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다 보고 있어요.
똑같이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당하고 결국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탐심, 모든 탐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부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막 수천억씩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겠네요. 사고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병들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생명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죄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죄는 마치 나의 생명이 소유의 풍부함,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돈이 많으면 병원에서 오래 있으면 아주 좋겠다. 그래, 병원에 오래 살면 좋겠다. 여러분 목숨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시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원이 아무리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아무리 기술 있는 의사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해도 하나님이 취하시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얘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탐욕이 들어오면 마치 소유가 많으면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이 마치 그 소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면 행복하고 영원히 살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나의 죽고 사는 기준이 탐욕으로 인해서 변질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이것을 주의하라 너희들. 너희들 가운데 탐욕과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부자 비유가 쭉 그 뒤에 나타나고 있죠. 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16절부터죠. 한 부자가 그랬어요. 어떤 부자가,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자인데 어느 해에 소출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추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냥 있어도 부자인데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합니까? 속으로 생각을 해요.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그랬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속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부자도 속으로 생각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잘못된 태도이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어떤 환경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속으로 궁리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하나님께 나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속으로 생각하고 궁리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아주 희한한 대로 이끌어가잖아요. 그죠? 상상의 나래를 펴고 뭐 집을 지었다 부셨다 예? 아무데도록 아침에 이러면 머리만 아프고 사단이 그렇게 하여튼 그 사탄이 그렇게 해요. 아주 사탄은 악질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으로 궁리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많을 거예요. 그죠? 버리세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기도할 때도 잡생각이 들어와요. 기도할 때 잡생각 들어와. 말씀 들을 때 잡생각 들어와. 영적인 일을 하려면 잡생각 들어와. 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생각을 사단이 집을 짓는 거예요. 생각에. 사단이 집을 지어서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 뭐 별의별 잡생각으로 아주 그냥
기도하려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든데 이 잡생각하면 7, 8시간 너끈히 보내.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집 머릿속에 집을 지은 사단의 집을 완전히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네? 완전히 없애세요. 이 집 지금 둥지 틀었잖아요. 둥지 틀어서 사단이 거기 와서 생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려면 너무 벅차고 힘들고 아글아글 써야 되고 쥐야 소리 질러야 되고 그래야만 조금 열리는데 뭐 다른 거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방을 다니면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둥지 튼 그 사단을 몰아내시고 둥지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지 말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악한 것이 들어와서 계속 제잘되고 예? 그 생각 틀리다 그러고 계속 조종하잖아요. 여러분 둥지를 헐어서 태워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 둥지를 없애지 않으면 또 날아와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더러운 생각들 여러분 나는 안 돼, 내 힘은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해결해 주세요.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부자인데 어찌 이렇게 소출이 많은 거? 야, 이 소출을 추수를 해갖고 이거 놓을 데가 없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창고를 헐고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쌓아놓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요?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싫겠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에게 얼마나 생각이 많으면 자기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겠어요. 자기와의 대화.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야, 모아둘 곳이 없구나. 쌓아둘 곳이 없구나.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물건 뭐 소출 그랬는데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돈을 어디다 쌓아둘까? 자기 돈을 다 모아두기로 결정해서 이제 생각으로 다 이제 결정했어요. 그리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았으니까 평생 먹고 남을 만큼 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모든 인간의 로망 돈을 팍 쌓아놓고 그냥 별장 하나 그죠? 전국에 곳곳에 하나씩 세계 곳곳에 아주 좋은데 별장 하나씩 딱 지어놓고 그냥 아무 때나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편히 쉬다가 오고 한국이 추워지면 따뜻한 나라로 가고 이렇게 그죠? 지금 이 부자가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너무 달라요. 환하게 지금 왜냐면 이 부자 같은 자기가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환해져?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양의 돈이 있어서 그냥 진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돈이 있어요. 더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장에 나가겠어요? 어제 나가던 그 직장에 돈이 지금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오늘 돈이 생겼는데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돈에 대해서 설교를 첫 번째 했는데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통장에 1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제 그거 클릭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자예요. 돈 우상숭배자.
이 설교 들으시면 아무도 깜짝 놀랄 거예요. 우상숭 배자예요. 돈 때문에 클릭했다면 돈 우상숭 배자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고 자자손손 물려줄 돈이 있는데 여러분 직장 나가겠냐고요. 어제까지 나갔던 직장 오늘 나가겠냐고요. 직장 나갈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난 나간다. 솔직하시군요. 아마 안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야, 요거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지? 플랜이 쭉 나오잖아요. 1년, 뭐 10년 계획이 딱 나오잖아요. 벌써 어떻게 해서 어느 나라를 어떻게 돌고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큰 돈을 한 곳에 모아두고 은행에 큰 돈을 넣어놓고 일 그만하고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편안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전체에게, 무리들에게.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돈을 그냥 저장해 놓고 평생 내가 편안히 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해서 많은 돈을 모아놓고 그 돈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번 크게 한탕해서 번영해놓고 내가 그것으로 편안하게 살아야지.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팍 터트려가지고 크게 한번 유명해지고 내가 아주 사람들을 때려 모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돈이 세상적인 것 같죠?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겠어요? 돈이 얼마나 영적이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분들 하나님의 사역이 번성했잖아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믿고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에 막 3천 명씩 돌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3천 명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 밖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돼, 공원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얼마나 번성해,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엄청난, 사도들에게는 엄청난 수확이었어요. 이 부자에게 소출이 풍성한 것처럼 엄청난 수확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냐고요? 없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할렐루야. 새가족방 운영하고 뭐 난리가 나고. 예? 어떻게 하면 또 더 전도할까, 막 끌어모을까, 그거 했어요? 아니에요.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더 핍박받았어요. 더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 주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더 많이 매맞았고요. 더 죽도록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더 잠을 자지 못했고 더 많은 나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까지요? 은퇴할 때까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가. 복음 전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순교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매일매일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사도들이에요. 명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들이 명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대형교회는 목회자들이 이름이 있죠. 이름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있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수만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수십 수백만이에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명예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내가 이만큼 사역을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내가 구원하고 내가 이제 안정되었고 교회도 안정되었고 따르는 무리도 많고 내가 존경받고 세상에 명예도 있고 인정받은 자리에 내가 섰기 때문에 나의 목회는 굉장히 성공적이고 나는 사도의 직분을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난 잘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감했던 사도가 한 명이라도 있었냐고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의 마지막이 순교하기까지 명예와 존경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명예와 존경을 받으면서도 매일매일 더 맞고 고난당하는 자리로 갔죠. 명예 있는 자들이 여러분 왜 맞는 거 봤어요? 국회의원이 왜 맞습니까? 국회의원 때렸다가요 나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때립니까? 중죄인 되는 거예요. 중죄인. 명예 있는 자를 그렇게 함부로 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 맞는 자리로 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하면서 교만하게 머리를 들지 않았어요. 매 맞는 자리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힐 것이 뻔한 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곳으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더 애를 썼습니다. 소출이 더 풍성해질수록 더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더 헌신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도 그들이 쉬지 못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사도들이 달렸습니다. 그분들이 왜 우리와 다른가?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했는데 수천 수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 후에도 한 번의 설교로 수만 명이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설교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명예가 따라옵니다.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지겠어요? 퍼지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지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일약 스타가 된 거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번성할 때 명예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번성하면 명예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 조심하라고요. 그때 주의하시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결과예요. 사역이 번성하면 명예가 찾아오고 여러분 돈도 따라올 것이에요. 세상적인 명예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명예로워졌고 명성이 생겼고 유명해졌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이 핍박 받았지만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핍박받는 무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핍박하는 무리만 있는 게 아니라 따르는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사도들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사도들을 따라다니는, 사도들을 존경하고 쫓는 무리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사도들이 존경받은 것보다 어때요? 무엇을 더 많이 기록합니까? 핍박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사도들이 이렇게 존경했다, 뭐 그런 기사가 있습니까? 오히려 핍박받은 얘기가 더 많잖아요. 핍박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얘기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또 사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무슨 왜곡해서 기록합니까?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사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명예, 그들에게 찾아온 돈. 여러분, 성도들이요,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갖다 줬잖아요, 교회.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탐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냐고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돈을 탐했던 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돈을 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나니아,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그렇게 죽였는데 사도가 그랬다면 가만 두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관심 오직 복음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내용들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정말 존경과 명예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은 일에 대해서만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경받고 명예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도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관계가 많습니까? 존경받는 거, 돈, 명예, 이런 얼마나 관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 쓰임 받지 못합니다. 명예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 쓰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 볼 때 쓰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건 달라요.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은 그들과 관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명예와 존경은 그들과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기억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명예로운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존경과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가장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따르고 나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 순간, 그 지점에서 복음이 필요한 땅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가치가 있는 일이었지만 사도들이 받는 존경과 명예들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록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어요. 사도들의 삶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명예와 존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기자들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인터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때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를 때 그래서 명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 더 핍박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돈 많이 모아놓고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했던 부자 있죠? 이 부자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사도들처럼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모아놓고 편안히 살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역을 하면서 명예와 존경이 찾아올 때도 그 부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번영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명예와 존경을 얻었기 때문에 내 사역은 이 정도면 충분해. 나도 이제 좀 뭘 놀고 먹고 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과 우리의 사역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탐하는 사람은 사역도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회를 하다가요, 정말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가, 목회자가 돈을 탐해서. 여러분, 정점에 왔을 때 딱 놓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에 대한 이 부자의 결과와 사역을 그렇게 생각하는 자의 결과가 똑같아요. 여러분은 나도 사도들처럼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아멘을 크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멘 하신 거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멘 하신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인간의 마음에 레일이 있어요.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길이 있는데 레일이 있어요. 레일. 기차 레일처럼. 그냥 일반 길은요, 어떻게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죠? 다른 길로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레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대형 사고가 나죠. 그래서 레일이 한번 만들어지면요, 사람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 대형 사고 만나기 싫거든요. 목회도요, 레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레일이 한번 딱 깔리고 나면요, 그 레일 위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부유한 마음, 번영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번영의 레일이 깔려요. 그럼 번영하지 않는 것은 못 견뎌요. 절대로 못 견딥니다.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번영의 마음이 들어오면 못 살아요.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 못해요. 주를 위해서 버리는 거 못해요. 그 레일에서 탈선하는 거 절대 못합니다. 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잘못 깔린 레일에서 탈선해서 내가 죽더라도 거기서 나오면 삽니다. 우리의 마음에 레일이 있어요. 레일이 깔려서요.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 정말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미 잘못 나 있는 레일이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해도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레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결정이 됩니다. 잘못 들어온 사상, 잘못 자리 잡은 생각들, 그 레일이 깔리면 그 인생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넓은 길 같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 길로 가고 싶고, 내 마음은 정말 그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로 나도 가고 싶다. 사도들이 그 엄청난 명예와 존경을 받으면서도 핍박받는 자리로 더 찾아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무리 안에서 충분한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어요. 평생을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미 내가 취해놓은 성도들, 수만 명의 성도들을 이끌면서 사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그것들 다 버리고 교회 다 놓고 대형교회 딱 놓고 이슬람권으로 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맞고 핍박받아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간 것입니다. 다 버리고 간 것입니다. 내가 풍성한 창고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을 다 놓고 버리고 처음에 가난한 모습의 상태로 이제 개척해야 되는 그 자리로 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목회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도들은 가장 핍박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갔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들은 돈과 상관이 없었어요. 사도들은 돈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은 돈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 가운데 돈과 연관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탐욕이 있어서 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가룟유다. 그는 사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도도 보십시오. 단 하나의 이야기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돈과 연결돼서 지저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탐심의 흔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돈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존경은 다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대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그래요. 돈이 있으면 다 따라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서 다 굽실거려요. 돈 있으면 명예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이 세대는 더욱더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돈, 명예, 존경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설교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될 때, 돈과 완전히 분리될 때, 하나님과 분리되면 큰일 나죠. 돈과 우리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 출발선에 서게 된다고 그랬어요. 돈의 생각, 돈에 대한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내게서 날아가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첫 스타트 출발선에 그때 서게 된다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죠. 돈하고 하나님,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과 돈을 겸허히 섬길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그 섬김의 첫 출발선이 어디냐? 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예요. 그때 처음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출발선에 출발해서 이미 힘차게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전력 질주해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무섭게 예수님을 쫓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출발선에서 경주가 끝나기까지 달리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전력 질주해서 달렸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뛰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뛰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그 레일 위로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고정된 그 레일을 향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나의 사역을 통해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야, 대단한 사람이다. 명예와 존경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알려지고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평생 충분히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명예롭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자처럼 이제 충분하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평생을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이제는 평생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했으니까,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많은 결실을 맺었으니까 남은 여생 이제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이 번영했을 때 이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얻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될지, 여러분 지금부터 레일을, 여러분의 레일을 점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레일이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향해 있는지. 레일이 하나하나 작업을 하죠. 레일을 하나하나 심죠. 내 레일을 어느 방향으로 잡을 거냐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이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둘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마지막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 창고에 모든 것이 채워진 그때에도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번영의 그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주님이 가라신 땅으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의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핍박하는 자리, 여러분을 가장 대적하는 자리, 여러분의 부르심과 사역을 가장 심각하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도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가실 수 있겠어요? 가셔야 합니다. 하여튼 내가 오늘 다 봤어. 네? 다 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번성한 그 땅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땅으로 갑시다. 여기 있다가 하나님 가라고 하면 또 가야 돼요. 어느 땅으로, 땅으로 어느 땅이 될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이 될지 뭐 해외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몰라요. 가라 하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립시다 이거를. 네? 누리고 즐기고. 그럼 안락한 곳에서 누리고 즐기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즐기자고요. 여러분 결국 죽으면 우리 썩어질 몸 아니에요? 애껴서 뭐 하려고? 아껴서 뭐 하려고요? 주를 위해 사용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옷도 두벌 취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이 떠나라고 하셨어요. 사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서도 가장 적대시하는 것으로 떠난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가장 핍박받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잖아요. 그런 죽는 자리에, 그렇게 핍박받는 자리에까지 사도들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옷조차 두벌을 취하지 않고 나를 존경하고 알아주는 그 자리를 떠나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나의 사역을 전부 적대시하는 사람만 있는 곳으로,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적대하는 자가 많을수록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나의 부르심과 사역을 적대시할수록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가라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가장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다고 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모든 영화와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남으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로 가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그 자리로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 영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로망이고 소망이죠. 정말 십자가에서 사도들처럼 죽는 거, 예수님처럼 최후를 맞이하는 거, 그게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렇게 살기 원하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나 있는 레이를 완전히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돈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돌려놓으시라고요. 예수님께로 돌려놓으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자가 갔던 레일처럼 정해졌는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레일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레일은 정해져 있어요. 한번 그 레일 위에 서면 그 기차는 그 길로만 갑니다. 내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레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정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의 길, 우리 마음의 레일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으로 원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원하지만 마음의 길이 나 있는 그 육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핍박이 찾아오면 즉시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육체의 길로. 처음에 말씀했죠.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이 있어서 남은 여생을 먹고 즐길만한 돈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물려줄 만큼 돈이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소망,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구제하는 데 다 사용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옷도 두 벌 취하지 않고 여러분을 적대시하고 핍박하는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레일이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질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돈이 있어도 다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할 것이다. 내가 죽기까지 나에게 나의 부르심과 맡겨진 본분을 따라 나는 살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레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바뀌어서 돈으로 향해 있던 레일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들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레일을 바꿔야 하냐면 여러분이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게 되어도 돈으로 인해서 명예와 존경이 따라오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을 주실지라도 존경과 명예를 주실지라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서 엄청난 존경과 명예를 얻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한번 크게 번영하고 쉬고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 마음을 완전히 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별장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별장이 있어요. 별장은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외에 좋은 곳에 있는 집을 말해요. 그게 별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별장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일도 충성하고 모레도 충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명예와 존경을 주셔도 그때도 충성하고 다 버린 후에도 충성하고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충성하고 내일도 충성하고 모레도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명예와 부와 존경을 나에게 주셔도 충성하고 그것을 다 놓고 다 버리고 다 준 후에도 하나님 내가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예와 존귀와 어떤 부를 주신다 할지라도 어떤 존경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충성하고 내일도 충성하고 모레도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존경을 주셔도 충성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후에도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레일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의 레일을 바꾸기 원합니다. 존경과 명예를 향해 있던 마음이 바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레일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레일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조정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레일이 하나님 설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를 달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전심으로 우리가 달리기 원합니다. 힘차게 달리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충성하며 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충성하고 내일도 충성하고 모레도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명예와 존경을 주셔도 충성하고 다 버린 후에도 충성하고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맡기신 부르심과 사역에 따라서 매일매일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면 내일은 10배로 충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언제 나온 말씀이에요?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10일의 환란이 있어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일 쉬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열을 했으니까 내일은 백을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충성하리라. 여러분의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내 육신이 쇠약해지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은 실제로 날로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늙어지고 약해지고 하지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속사람이 어떻게 더 부패합니까? 그게 뭡니까? 안일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쉬고 놀고 먹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겉사람도 낡아지고 속사람도 낡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습하는 거예요. 돈을 탐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 후에 나에게 존경과 명예가 생기면 그때 좀 쉬어야지. 지금 주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행한 뒤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그때는 좀 쉬엄쉬엄 해야지. 누리기도 하면서 쉬엄쉬엄 사명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 썩어질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썩어질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다 썩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 마음은 심판받을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안락함에 대한 욕망 안락함에 대한 탐욕들 먹고 마시고 편히 즐기고자 하는 이 탐욕들 완전히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가져야 할 것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선에 섰다면 경주를 할 때 오늘 100m를 20초에 달렸다면 내일은 19초 모레는 18초 그 다음날은 17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돈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상관없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 이 부자처럼 많은 재물을 쌓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 가난함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거, 비참한 가난함, 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나를 위해 아무것도 예비되지 않은 그런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나를 위해서 큰 저택과 정원을 만들고 안락한 쉼의 장소를 만들고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은 남겨두고 이런 썩어질 마음들을 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2장 22절 23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큰 일이죠.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 굉장히 큰 일이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26절 보세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가장 작은 일이래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일이 너무너무 작은 일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우상 돈 우상 숭배자들은 돈에 대한 염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엄청난 일이에요. 돈 우상 숭배자는 그렇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래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실 때는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자랄 수 있느냐? 25절에.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렇게 작은 일도 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작다고 생각하시는 이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왜 쓰임 받지 못하는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작은 일,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범위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먹이고 입힌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먹이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무엇하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24절에 까마귀, 27절에 백합화, 28절에 들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것들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우리 사람하고. 이거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볼 수 있는 거 까마귀, 백합화, 들풀.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비유를 하고 계세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 많잖아요. 뭐 보석. 뭐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런 것들도 먹인다. 내가 들풀도 내가 입힌다. 백합화를 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뭐예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 내가 까마귀도 먹여. 어? 백합화도 내가 돌봐. 들풀도 내가 다 입혀. 다 돌봐줘.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주 주님이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예수님 비유하시는 것은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까마귀를 기르고 백합화를 아름답게 만들고 들풀도 입히는데 너희를 내가 얼마나 잘 기르고 잘 입히고 잘 먹이겠느냐. 너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것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는 내가 얼마나 잘 돌보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더 잘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잘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30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어요?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무리들에게? 너, 제자들에게. 22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이야기는 군중들에게 하셨지만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신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 군중 전체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군중 전체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을 더 잘 입히고 잘 먹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군중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잘못 오해하니까 시험되는 거예요.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될 필요 없습니다. 제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게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정말 다 먹이십니다. 다 입히시고 하나님 다 완벽하게 공급하십니다. 내가 군중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책임지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군중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미안하지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44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자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군중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군중과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성립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군중들에게는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제자들에게만 이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왜 돈에 대해서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만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군중들 중에도 많이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군중 중에 바리새인이 없겠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군중이면 예수님이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더 교만해지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물질을 더 많이 쌓아놓고 물질을 곳간에 더 쌓아놓고 나는 편안하게 먹고 놀고 쉬면서 살 것이다. 그 군중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물질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많은 물질과 돈과 명예와 존경을 주셔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사도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가난해지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돌에 맞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죽을 자리에 스스로 가겠다고 합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군중들은 가지 않아요. 무리들은 가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군중들은 어떻게 하든 창고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쉬고 놀고 먹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무리들이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군중들입니다. 내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난 무리예요. 나는 군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정말 죽을 자리에 가겠다. 사도들처럼 복음전을 그 자리에 가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안 먹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 먹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거는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누구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제자들 책임 안 지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들을 제자들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이 못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져야죠. 그 말씀 그대로죠. 세상이 감당 못해서 세상이 밀어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세상이 밀어내고 세상이 싫어하는데 그럼 하나님 책임지,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요, 세상이 밀어내는 자들을 하나님 책임지셨네. 세상이 좋아하고 예, 이리 와, 그런 자들은 하나님 책임 못 져요. 그들은 군중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고 돈으로 살고. 여러분, 이런 자들, 사도들과 같은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유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고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전부 다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좋은 약속들, 성경에 보면 약속들 있잖아요. 야, 이거 내 것 됐으면 좋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야, 이거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수많은 성경이 정말 이렇게 탁탁 내 거였으면 좋겠다. 이 약속, 이 말씀은 내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올해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올 초에 여러분 말씀을 다 가정마다 드렸죠. 그게 올해인가요? 다 드렸어요. 이렇게 뽑지 않고 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각자 가정마다 이렇게 액자로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액자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자기 말씀 찾아가라고, 분별해서 찾아가라고 했어요. 어쩜 자기 좋은 것만 가져가는지.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정말 내 말씀이 좋겠다. 아, 저 말씀. 또 어떤 사람은 뭐 찔려서 그래 나는 저런 사람이지 하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66권 중에 정말 야, 보석 같은 말씀들, 아, 정말 이 약속 진짜 놀라운 약속, 그죠?
아, 내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그 대부분의 말씀이 다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군중 아니에요. 무리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약속이에요. 제자 되십시오. 예수님 제자 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데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질과 명예와 존경과 관계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그것과 분리되어 관계없이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것들과 상관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어주시면 그 부어주신 것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군중에게 이런 약속 안 주세요. 군중에게 돈을 부어주셔서 저주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도들이 살았던 그 삶, 제자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핍박만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리에 계셨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더 중점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더 큰 핍박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진짜 더 많은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예수님은 가셨고 더 많이 핍박받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핍박받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일 만큼 핍박하는 곳일수록 그것이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 잘하는 직원은요, 차도 주고 집도 주고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것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유익되는 자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레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안에 안락함에 대한 탐욕, 결국 번영에 대한 것이죠. 이 탐욕을 버리십시오. 내가 창고에 충분히 모아놓고 누리고 쉬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완전히 뽑아버리십시오.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안락함에 대한 소망, 그냥 한탕주의, 한번 벌어서 한번 번영해서 평생 그냥 편안하게 먹고 쉬고 놀려고 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 완전히 뽑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창고에 충분히 모아놓고 누리고 쉬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는 이 더러운 썩어질 마음 하나님 내 안에서 완전히 뽑아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뽑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레이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락함에 대한 향해 있는, 안락함에 대한 탐욕으로 향해 있는 레이를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번영에 대한 레이를 바꿔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번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번영에 대한 마음, 안락함에 대한 마음 완전히 뿌리 뽑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안에 안락함의 마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더러운 마음 떠나갈지어다. 아까운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안락하게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 사랑 예수 이름으로 멸을 떠나갈 자다. 모든 안락함의 마음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예수 이름으로 멸을 떠나갈 자다. 하나님, 창고에 충분히 모아놓고 누리고 쉬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살아야지 하는 마음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 썩어질 마음, 그 썩어질 마음으로 향해 있는 레일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하면,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나눠주십시오. 다 퍼주십시오. 할렐루야. 다 나눠주고 다 퍼주고 다 팔아서 구제하고 필요한 곳에 다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밭의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번성하게 된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이미 추수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땅으로 가야 합니다. 추수가 필요한 그 땅으로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된 곳에 계속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소출이 풍성해지면 저는 떠날 것입니다. 이미 곡식을 다 모은 후에 내가 그곳에서 번영하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다시 추수할 곳으로 떠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열방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번영하려면, 번영하고 싶다면 한국에 계속 계십시오. 한국에서 추수하고 추수한 자리에서 번영해서 신나게 사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수하고 나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계속 번영하고 누리고 이곳에서 며칠 더 묵으면서 이렇게 누리고 번영하는데 내가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완전히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다시 추수할 곳이 있는 곳으로 떠나십시오. 그렇게 열방을 다니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방식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십시다. 특별히 사랑과 진리교회는 열방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에요. 열방의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추수가 되었다면 그 땅을 떠나서 또 다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준비된 자만 가는 것입니다. 돈과 완전히 해결된 사람, 돈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 여러분, 물질 돈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거듭남이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 아직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 구원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 약속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 없이 제자 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거듭남이 시작이에요. 제자 되기 위한. 거듭나야 그 다음에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말하면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그 집안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지 않고는 밖에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경기장에서 뛰어야 순위가 먹여집니다. 경기장에서 뛰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여러분, 난 죽도록 뛰었는데요. 관계없어요. 그 경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진지하게 계속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은 돈에 대한 것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출발선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선에. 출발선에 서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출발선에 서신 분들은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달리십시오.
매일매일 경주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빨리 달려야지. 그 마음으로 경주를 하십시오. 희소식. 내가 뒤쳐져 있다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할렐루야. 예, 뭐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 하겠습니까? 내가 뒤쳐져 있다고 실족할 필요 없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달린 것이지 이것은 순서가 없어요. 거듭남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중심이에요. 먼저 됐다가도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앞질러요. 신앙 연수? 관계없어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안일하게 있어도 된다는 마음 버리십시오. 이런 자들은 먼저 되었다가 결국 뭐예요? 나중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 소망이 있죠?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앞질릴 것이다. 이미 거듭나서 달리고 있는 분들 긴장하십시오. 그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바짝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요 막 바뀌어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전체를 다 먹고 삼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다 취하십시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해도 다 취하십시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시로 그것이 하나님의 훈계이고 나를 살리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잔치상에 모든 말씀을 다 먹고 소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오늘 죽만 먹고 가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이 모든 말씀을 취하십시다.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완전히 다 취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부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